전 세계 생생한 여행지를 안내한다. 연간 20만 명이 넘는 여행객들의 길잡이. 다양한 여행 상품을 통해 추억을 선물하는 여행사. 과연 꿈의 기업에 입사할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잠시 후. 이번 합숙미션은 특별히 홍콩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말로만 들어봤지. 쇼핑과 먹거리의 천국 홍콩. 대박. 화려한 풍경에 푹 빠진 도전자들.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움도 잠시 결선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시작됐다. 현지 적응력을 평가하기 위해 계속되는 과제. 물러설 수 없는 본선 진출자들의 치열한 접전. 잠시 후 결선 진출자가 공개됩니다. 도전을 원합니다.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네, 두 분 올여름 휴가 다녀오셨어요? 휴가요? 네. 휴가요? 휴가를 저한테 갔다 왔냐 물어보면 저는 네. 봉사활동 갔다 오셨습니다. 네, 정말 아이를 데리고 휴가를 네. 갔다 온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저는요 얼마 전에 뭐 여느 때와 같이 휴가를 짧게 다녀왔는데요. 혼자 네. 다녀왔거든요. 솔직한 제 심정은 더 이상의 자유는 사절입니다. 저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저는 현씨가 부르고요. 올여름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여행을 앞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행사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최후의 1인이 된 학생은요 꿈의 기업에 입사해서 여행 상품 개발자로 일을 하게 될 텐데 오늘도 도전자들의 멋진 승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결선에 앞서서 오늘도 심사를 맡아주실 심사위원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의 기업 대표 이상호. 여행 상품의 독창성을 살펴본다 노주현. 재치 있는 아이디어를 심사한다 손영. 여행 상품 개발 능력을 평가한다 이청하. 네, 이상호 대표님, 오늘 최후의 일이 있는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오늘 그 도전에서 우승자가 하게 될 업무는 해외여행의 상품을 기획 개발하는 부서에서 일하게 됩니다. 예. 이번에는 꿈의 기업 입사를 위해서 치열한 예선을 거친 6명의 도전자들이요. 아주 특별한 곳 해외에서 본선 합숙을 치렀다고 합니다. 결선 무대에 오른 도전자는 누구인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관광 특성화고 인재들이 차세대 여행 상품 개발자에 도전장을 던졌다. 旅行社是我的命运，因为后悔我就是第一。我要学scout深度的。加油！加油！ 드디어 시작된 예선 면접. 엄마와 함께 방콕 여행이라는 힐링이 필요해라는 주제로 힐링 관광이라고 합니다. 피로를 풀어드리는 힐링. 다 상의하셨어요? 전부 다 힐링으로. 우선 여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그마한 간이 결을 주장할 준비됩니다. 숨은 인재를 가려내 최종 심사가 시작됐다. 이들 중 본선에 오를 주인공은 단 6명.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합숙 본선 첫날. 특별히 공항으로 모이라는 부추를 받았는데요. 드디어 첫 번째 본선 진출자가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복싱 신인왕전 2위 화성 남양고 전정수. 중국에서 10여 년을 살다 온 부천 정보 산업고 김경원. 무한 긍정의 사나이 분당 경영고 방철준. 항공 예약과 발권 프로그램 자격증을 취득한 대일 관광고 권민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경기 국제통상고 장인재. 관광 서비스 실무 부문 교육 감사 일상 국제 컨벤션고 유주현. 도전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2박 3일간 결선 진출자를 선발하기 위한 합숙 미션이 시작될 텐데요. 이번 합숙 미션은 특별히 홍콩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홍콩에서 합숙을 치른다는 말에 깜짝 놀란 표정입니다. 저 처음으로 해외 가는 거라서 나 해외 간다 이런 생각 들고. 저희 아버지는 중국 분이시고 어머니가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특기 있는 거는 진짜 중국어 하나밖에 없어서 기대했습니다. 입사를